하나는 하이. 네, 지금은 종로에 와 있고요. 설날 전에 광장시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구경을 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종로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저희 결혼할 때가 떠오르네요. 저희가 이제 결혼 반지를 위해서 이쪽에 잠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네. 결혼 반지를 보려고 종로에 귀금속 그 타운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봤었는데, 케이코는 이제 스타일이 약간 좀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쪽에서 좀 반지를 보다가 결국에는 못 고르고 일본에서 반지를 맞췄어요. 근데 너무 심플해가지고 사람들이 결혼 반지인지 잘 몰라. 그냥 커플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본의 그 결혼 반지 스타일하고 한국의 결혼 반지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광장시장이랑 써있죠? 네. 여기가 광장시장 서문이네. 아, 일요일에는 휴무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제법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오. 자기 스타일인가요, 이 베개? 아, 이쁘다고 보는 것만. 어, 여기부터 있네.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어, 낮술을 그냥 막 하시는데. 낮술 먹다 보면 여기서 취한대. 낮술? 어. 처음 와봤는데. 이런 마스크 집 어머니한테 보내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 그러니 아니요. 엄마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마스크. 아, 그냥 면 마스크? 하와이도 같이 그대로 돼. 소가노 모 미테 미루? 아까이 사촌이 그.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씩 하나씩 먹는 거에 관심이 많네, 하나는. 알지? 먹자 그러면 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사람 많네.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한가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굴비다, 굴비. 이거 비싸, 이거. 설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선물해 주시는 거야. 이야, 살이 통통 올라온 굴비들이 많네. 아, 그러네. 한 개 먹어볼까? 어, 여기서? 어, 좋네. 자기가 먹어. 나도 하나 먹을게. 왼쪽이 매운맛이고 가운데가 순한 맛. 매생이도 있네, 매생이. 하루는 벌써 준비된 사수. 하이, 이거 조금 매운데. 맵다고? 아닌데. 아, 국물이 매워요? 아, 국물이 조금 맵네. 사람들이 진짜 많다. 하루 마스크 쓰고 곶감 호두말이. 네. 냉동실에 드셨다가 그때 드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어이, 뭐야. 어이,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던졌더니. 아야! 오도사, 아리가또, 와? 안 들려. 오도사, 아리가또. 오도사, 아리가또. 하루도 한 개 줄게, 하루. 하루 와. 야, 진짜 엄청 빠르네. 입으로 가져가다. 구워서 먹는 조청이라는 꿀을 발라가지고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 또 자리가 또 와. 아. 간장게장. 어, 간장게장도 있네. 여기 전이다, 전. 전. 이게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집에서 전을 안 부치고 이제 사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오, 빈대떡. 저것도 사야 돼. 이따가 저것도 사갈 거야. 와, 장난 아니다. 떡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근데. 하루는
잘 마스크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완벽해. FM이야. 와, 멋있다. 장난 아니다. 중남동이랑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 다르지. 여기는 이제 먹는 게 메인이야, 먹는 거. 이거 다 비빔밥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데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같이 먹어도 된대. 아, 진짜? 이렇게. 뭐, 만두집도 있고.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 많이 쓴다고. 근데 진짜로. 줄 설까? 아니, 이따가 저기 뭐지? 한 번 더 와서 줄 별로 없으면 내가 줄 마지막으로 쓸게. 원조 식당. 여기서. 이거 보리 비빔밥 하나. 만두국이랑 마약김밥 하나. 일단 뭐 주문을 했는데 일하시는 분이 어디 딴 데 가서 만들어 오시나 봐요. 정신이 없네, 정신이. 평일에 와야 되나 봐. 나중에 우리 둘만 와야 될 것 같아. 여기 처음 오니까 길을 모르니까. 이거는 돼지 껍데기. 일렬로 여기가 이제 다 먹는 데인가 봐. 이거를 좀 밀어야 되나? 네, 네. 가서 하루 치우 묻었다고 또. 핑크파이터가 좋아하는데. 핑크파이터 좋아하는데 하루가 먹어서 침이 묻어서 싫어? 응. 새롭게 엄마가 또 가져왔네. 핑크파이터. 와, 보리밥. 와, 여기 만두국. 여기 다 아찌 있나? 아찌 먹고 조금만 되나? 어, 이거 하나 더 넣는데. 아유, 잔데. 아유, 잔데. 왜지? 왜 봤더나? 이게 하나 좀 넣어. 아, 맛있습니다. 혹시 하기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안 돼. 해볼게요. 하루 아직 만지지 마. 아까 하루가 했으니까 하루가 먹을 것 같은데. 글쎄. 하루, 너도 누나하고 또 싸우면 안 돼. 하나도 먹었어? 김밥? 맛있어? 드디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나왔으니까. 힘들죠? 어, 아마 된장이랑 같이 조금 몇 개 넣은 것 같아. 하루 맛있어? 하루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라고. 또 머리카락에 닦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루 다 힘들어. 나이저브, 나이저브. 조금 불편한데 맛있어요. 그만 싸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그냥 약간 좀 된장찌개 같은 거. 아, 맛있어. 오. 조심, 조심. 이제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주인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옆집에다가 돈을 맡기고 가도 되는 건가? 옆집도 없으면 그 옆옆집에다가 돈을 맡기고 가도 되는 건가? 좀 이렇게 손님을 믿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눈치 싸움은 실패.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제일 좁았던 것 같아. 그러네. 아침 보니까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 평일에 와야 된다고 하네. 오, 아까보다 줄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사볼까요? 어? 설마. 그러겠지? 아, 재료가 다 떨어졌대. 어? 진짜? 어. 붕어빵. 붕어빵 나있대, 아나짜. 붕어빵 모델은 나꾸나뜨지 못했대. 붕어빵 다음에 집에서 만들어 먹자. 믿지 못하는 군중들. 하루에 붕어빵 못 먹네. 다음에 먹자. 맞아. 좀 더 일찍 올 걸. 조금 늦게 와서 붕어빵 못 먹는 건데 우리 다음에는 잘 모르겠고 아빠가 약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우리 붕어빵 먹자. 너무 많아가지고 결정장애 온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네, 여기가 더 따뜻하네. 마지막으로 저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저 위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야. 아, 막걸리에다가 딱 전을 먹으면 그냥 죽여주는데, 그쵸? 기름마다 종류가 다르네. 어? 어. 그러네.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궁금하고 도전 의식이 생기고. 광장시장에 이제까지 두 개 가게에서 줄 서고 있는 거 봤는데 빈대떡집이네. 하나는 붕어빵집이었고. 또 줄이 엄청 긴데. 아, 여기 찹쌀가게겠지. 여기도 맞아요. 인기가 많다고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여기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줄을 서야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나 돈이 없어. 내가 돈 줄게요. 호떡줄. 호떡줄이 맞았고. 호떡 파는데, 호떡. 아, 호떡. 여기 호떡줄이야. 아, 호떡. 사지 말까, 그냥? 어. 그래, 어차피 호떡이랑 뭐 애들이 꽈배기 이런 거 잘 못 먹으니까. 여기 돌아가자. 빈대떡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자. 아, 여기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 어? 엄마, 아. 어, 하루가 들을 거야? 하루가 들을 거야? 하루 어디 가? 하루야. 이리 와. 하루 이리 와. 육회. 17,000원이네? 육회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어,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나. 어, 보냉팩. 네, 네. 포장을 잘 해가지고 집에 갑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두 팩에 5,000원이요? 아, 네, 두 개 주세요, 두 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카에리 마셔. 시장이 어땠나요? 어? 복잡하고. 어, 되게 재밌었어, 근데. 아, 재밌었어요? 어. 마오시장보다 되게 재밌었어. 어, 더 정신없네. 붕어빵이 너무 맛있지. 아, 그러니까. 다음에 뭐 이랑 뒤에 먹을 거예요. 다음에는 군인만 오자. 역시 시장은 사람이 많아야 시장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케이코하고 저하고 같이 와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한번 먹방을 찍어볼게요. 와우, it's unbelievable. 광장시장에 갔다 왔었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이거는 하나가 말하는 피자, 육회,
끓인 김밥입니다. 마약 김밥. 자, 오늘 맛있게 잘 먹고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야, 너 왜 다 새우만 먹어? 니아나, 왜 다 새우만 너만 먹어?